여러분. 미시카 채널의 미시카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저 어제 혹시 어제 한다. 그뭐 일요일 날 혹시 대탈출 보신 분 계신가요? 저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진짜 요즘에 진짜 대탈출 오랜만에 기다렸거든요. 작년에 진짜 처음 저도 보고 예, 진짜 보고 진짜 놀랐어요. 작년에 어떻게 봤냐면 저도 이제 그 도박장 두 번째 이야기부터 제가 봐가지고 첫 번째 얘기는 제가 못 봤거든요. 그 너무 재밌더라고 자체가 게임 그 하는 게 너무 자체가 너무 좀 너무 예,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이상하게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혹시 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대퇴출 보시는 분 계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도 보니까. 예,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도 맨 마지막에는 그래도 다행히 끼이긴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탈락자 없이 이제 전부 다 이제 들어왔으니까. 다음 주거 보니까 좀 무슨 저택 같은 데인가? 뭐 어쨌든 거기 누구, 피오하고 정민 오빠가 뭐 잡혀간 것 같더라고요. 누군가한테. 왜 잡혀가는지 모르겠는데. 좀. 다양한 걸뭐 펼쳐주려고. 호동 오빠는 뭐 네이저인가요? 그거 하는 거 그거 피하려고 막 엎드려가지고 막 기어 들어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참 예고편 보면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왜 눕혀져 있는지 조금 그렇죠 좀 예고편만 보면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재밌겠죠? 다음 주 보면 알겠죠? 일요일 날 어쨌든. 아, 오늘은 어떤 영상이냐면은, 이제 저번에 소개해드린, 이제, 220번대 하고, 이제, 진해, 이제, 시내버스 노선 일부를 제가 소개해드렸거든요. 그 노선 말고, 오늘 소개해 노선은, 이제, 500번대 노선이고요. 이제, 공단을 왔다 갔다 하는 버스 중에 하나예요. 501번이 지금 두 대가 있는데, 501번 두 대가 있는데, 이게 공단을 왔다 갔다 하는 버스예요. 이제, 사화초등학교, 창원이거든요? 창원의 사화초등학교, 세원셀로텍이라는 이제 영웅철강 쪽으로 가는 버스 같아요. 이게 왜두 대인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제, 하나는 세화제강에서 사화초등학교 왔다 갔다 하는? 예, 그렇게 나와 있네요. 어쨌든. 공단으로 가는 버스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단 쪽에 이제 공장이 있는 회사 쪽으로 가는 이제 버스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공단 쪽이다 보니까. 예, 주로 회사 쪽으로 가는 버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은 502번이고요. 502번 같은 경우 이제 도청 사거리에서 세원 셀로텍 영흥철강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다른 노선은 세아제강에서 도청 사거리라고 나와요. 이것도 이제 약간 좀 예, 아무래도 공단이 있는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공장 쪽으로 좀 많이 가는 그런 노선인가 봐요. 예, 어쨌든 그 다음 노선은 이제 503번이고요. 503번 노선이고요. 503번 같은 경우 이제 가음 은하아파트에서 이제 세아제강 왔다 갔다 하는 노선으로 나와 있네요. 또 하나는 이제 미래기전에서 장미공원 왔다 갔다 하는 노선으로 나와 있고요. 이게 왜두 대인지는 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저 정확히 타본 적이 없어요. 정확히는 모르고. 제가 알고 있는 버스는 529번하고 530번만 제가 알고 있어서, 정확히는 모를 수도 있어요, 제가. 그 다음 버스는 504번이고요. 역시 두 대? 같은 버스가 이제 두 대인데요. 노선이 이제 두 개죠. 같은 번호가 두 개고, 노선이 두 개예요. 하나는 터울공원에서, 창원의 터울공원에서 세아제강 왔다 갔다 하는, 이제 노선이고, 하나는 이제 미래기전에서 이제 토울공원 왔다 갔다 하는 노선으로 나와 있네요. 아마 창원에 있는 공단 버스겠죠? 저도? 제가 보기에도? 저기 마산에서는 제가 공단 버스는 529번하고 530번만 제가 알다 보니까 정확히 뭐 아는 것도 없을 것 같고.
그 다음 버스는 505번이요. 505번 같은 경우, 이제, 대방 동성아파트에서 이제 KPE라고 영어로 나와 있는데, KPE라고, 예, KPE라고 나와 있네요. 어쨌든. 그거고요. 그 다음은 삼공장에서 대방 동성아파트 왔다 갔다 하는 노선으로 나와 있어요. 저도 정확히는 잘은 모르겠네요. 어쨌든 제가 타본 게 아니라서. 그 다음 버스는 506번이고요. 역시 노선이 이제 같은 번호에 노선이 두 개가 있어요. 같은 번호에 노선 두 개. 하나는 대방동에서 인하 전공으로 가는 버스도 나와 있고요. 하나는 이제 화신? 케미컬인가요? 거기서 이제 대방동 왔다 갔다 하는 노선으로 나와 있네요. 그 다음 버스는 507번. 워낙 창원 쪽에 공단이 많이 있는 지역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쪽으로 몇번 지나가 봐서 알죠. 107번 타면은 항상 공단 쪽으로 이제 지나가게 돼 있거든요. 창원, 예, 마사에서 창원으로 갈 때. 그 다음 버스 507번인데요. 507번 같은 경우는 이제 대방동에서 동호기계로 왔다 갔다, 예, 노선이 있고요. 대방동에서 동호기계 왔다 갔다 하는 노선은 이제 미래산업에서 대방동 왔다 갔다 하는 노선 총 이제 두 개의 노선이 있어요. 저 정확하게 뭐 아는 게 없다 보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은 529번이고요. 이제 원룸 아파트에서 제3부두 말 그대로 공단을 왔다 갔다 하는 버스예요. 예, 마산에서. 예. 그리고 이제 같은 번호에 이제 똑같은 노선이고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제3부두에서 원룡 아파트 왔다 갔다 하고요. 그러니까 원룡 아파트에서 제3부두까지 왔다 갔다 그쪽 가고 또 제3부두에서 이제 원룡 아파트까지 또 가는 버스 나와 있는 거죠. 제3부두니까 아마 창원 쪽이겠죠? 그 다음 거는 이제 530번이고요. STX 칸 이제 1차 아파트 호문에 출발해서 제3부두 이제 이건 창원에서 이제 그 이제 제3부두 쪽 왔다 갔다 하는 예 이것도 당연히 이제 529번이랑 같은 이제 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단 버스다 보니까 조금 이제 예 글수가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공단 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총 소개해드린 것만 9대 정도 돼요. 그 다음 버스는 751번이고요. 이제 창원에서 진해로 오가는 좌석버스 중에 하나고요. 창원 1이동과, 이제 창, 그니까, 아, 창원 1이동이 한다. 제가 잘못했네. 진해 1이동과 이제 창원 태광주유소 왔다 갔다 하는, 말 그대로 창원 태광주유소에서 진해 1이동 왔다 갔다 하는 이제, 말 그대로 좌석버스 중에 하나고요. 창원하고 진해를 네, 창원하고 진해 왔다 갔다 하는 좌석버스 중에 하나고요. 저희 마사에서는 760번하고 760번 있죠. 어쨌든 760번 같은 경우 751번이랑 거의 똑같죠. 마산역에서 인이동, 진해 인이동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노선이고요. 네, 그 다음 버스는 이제 752번이고요. 역시 이제 창원 태광주유소에서 진해 인이동 왔다 갔다 하는 좌석버스고요. 이것도 아마 본것 같긴 해요, 제가. 그 다음 버스는 757번이고요. 이제 소계동에서 영원을, 이제 진해 영원을 왔다 갔다 하는 좌석버스 중에 하나예요. 창원에서 진해 왔다 갔다 하는 좌석버스 중, 예, 왔다 갔다 하는 버스 중에 하나죠. 저희 마산에서는 진해 왔다 갔던 노선이 760번하고 762번, 860번 정도 같아요. 정확하게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건그 정도 같아요. 예. 그 다음 노선은 72번-1번이고요. 이제 진동환승센터에서 대현과 이제 용광사. 말 그대로 이제 마산에 이제 진동환승센터에서 이제 대현과 이제 용광사 왔다 갔다 하는 이제 버스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 버스는 73번-1번이고요.
이제 원안마을, 마산의 원안마을과 창의탑 왔다 갔다 하는 노선으로 예 되어 있어요. 저 진동 환상 때 제가 가본 적은 없는데 정확히는 잘은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그 다음 버스는 74번-1번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72번-1번이랑 이제 진동 환승트에서 출발해서 전곡까지 가는 예, 노선으로 돼 있어요. 말 그대로 진동 환승센터가 좀 크긴 큰가 봐요. 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가본 적이 없어서. 그 다음 버스는 75번-1번이고요. 이제 마산 둔덕에서 창의탑 왔다 갔다 하는 이제 노선 중에 하나예요. 저도 이제 여기는 가본 적이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둔덕하고 이런 데 가본 적이 없다 보니까 제가 아는 게 많이 없어요. 좀 가보긴 했는데 저는 저도 연육교하고 이제 마산 해양 드라마 세트장 쪽으로만 가봐서 예, 그쪽으로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마지막은 이제 77번-1번이고요. 진동 환승센터에서 이제 시락 전곡까지 왔다 갔다 하는 노선 중에 하나로 나와 있어요. 지금 저는 진동 환승센터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저 거기 너무 멀다 보니까 이제 그냥 안 가게 되더라고요. 버스는 이제 있는데 이제 그냥 이제 저도 예, 또 차비도 또 드니까 오래 못 타도 타고 싶어도 제가 버스를 타면 좋긴 한데 예, 최근에 잘안 타가지고 이제 차를 타면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원래는 이제 멀미하는 것도 없었고 근데 원래 차멀미 예전에 있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차멀미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좀 자주 타고 나니까 좀 나아져가지고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 또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잘 생긴 게 아니라 또 이제 마치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약간 타면은 제가 빈속에 이제 버스 타면은요 머리가 약간 어지러워요 살짝. 아무래도 버스가 이제 가만히 있는 버스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또 가다가 쓰고 그러잖아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근데 내리는 사람 있으면 내려주고 타는 사람 있으면 또 태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다가 쓰고 또 신호 걸려서 또 쓰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지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버스마다 또 차이도 있는 것 같고. 아, 노선마다 또 차이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노선은 여기까지고요. 뭐 정확하게 이제 나와 있는 노선만으로도 솔직히 이제 소개해드린 거는 여기가 끝인 것 같은데 나머지 노선 뭐 없는 노선들은 저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어떠셨는지, 어디서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영상 재밌게 즐감해 주시고요. 혹시 영상 보고 궁금하신 점 있거나, 제가 혹시 이제 하면 좋을 것 같은 아이디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면 좋을 것 같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재미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가 전부 다 답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다 드릴 테니까 좀 참고하시고, 혹시나 이 영상 보고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이제 인터넷에 저 한번 봐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혹시나 이제, 예, 그, 뭐, 창원에 혹시, 창원 쪽 혹시 여행을 오시거나, 되면은 좀 이제 예, 알게 되면 좀 예, 인터넷으로 좀 검색해 보시고 오신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빠이.